자, 블록체인 5학년 6반. 와.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5학년 6반 여러분. 오늘 벌써 10화 중에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런 만큼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오늘 모셔봤습니다. 5060만큼 특별한 세대죠? 이제 1020.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논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왕예진이에요. 와. 연예반 중입니다. 네, 오늘 이번 편에서는 암호화폐 코인을 만들어 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무슨 코인 만들 거예요? 네, 저 킹스타. 코인 이름이 킹스타인 거예요? 네.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코인이요? 네. 그러니까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예진 지갑으로 넣어줄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어떤 때 쓸 거예요? 어떤 때 주변 사람들한테 줄 생각이에요? 저한테 음식을 하나 기부할 때마다. 알겠습니다. 그 논스의 음식 기부 이런 나눔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성화돼 있어서 그런 거에 쓰일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직접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예진 코인을 만들 건데, 네. 먼저 뭘 하면 좋을까요? 인터넷에 쳐보기. 어? 맞아요. 역시 1020 인터넷에 자 코인 만들기라고 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중에서 저는 보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놨어요. 그럼 이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붙여넣는 곳은 이더리움 리믹스라고, 이더리움도 네트워크잖아요. 네.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올릴지 그 작업을 해주는 애예요. 암호화폐 만드는 프로그램 파일 이름은 뭘로 할까요? 왕예지. 웽을 할까? 웽? 아, 괜찮다. 웽 맞아, 웽? 웽. 웽, 오케이. 아, 그리고 괜찮아. 컨트롤 V를 해주면 오늘의 일이 80% 코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플레이를 아직 안 한 거고요. 아. 다른 사람이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코드를 GitHub에 올려놨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만든 걸 그대로 우리가 할 순 없잖아요. 이 사람의 코인 이름은 앤디예요. 우리가 만들 코인 이름은 뭐죠? 킹스타. 킹스타? 네. 그 10cm 그 킹스타인가요? 아닌데요. 아닌가요? 제 별명인데요. 별명이 왕별이에요. 아, 그럼 킹스타. 그러면 토큰 티커라고, 티커가 뭔지 알아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BTC 이런 건데 티커는 뭘로 하고 싶어요? STC. 왜 STC죠? 스타. 아, 스타코인? 네. STC 이렇게? STC. 그리고 코인 몇 개 만들 거예요? 100개예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100개로 바꿔주고, 컨트랙트 이름은 뭘로 할까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 웽웽. 웽웽?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웽웽.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이게 지금 코인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저희 만든 거죠? 네, 이게 프로그램 언어예요. 여기 있는 엄청난 것들은 몰라도 토큰을 만드는데 아무 문제예요. 이제 취사 버튼 같은 거예요. 이제 취사를 눌렀어요. 뜸들이는 중 기다리시면 돼요. 이제 얘가 컴파일을 해줘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만든 컨트랙트 이름이 웽웽이었죠? 네. 이제 네트워크에 올릴 거예요. 어디 네트워크에 올려요? 엄청나네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올려야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진짜 섭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올려볼게요. 가스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에서 돌려줄 때 내는 사용료 같은 거예요. 차가 가는데 가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 사용료 깜빵. 얼마예요, 얘가? 굉장히 작은 돈이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컴펌! 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나요? 아래에 새로운 뭔가가 생겼죠? 얘를 클릭해주면 돼요.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면 그냥 일단 링크가 생겼다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제 화면이 바뀌었죠? 킹스타가 100개가 생겼습니다. 뭐야. 킹스타로 했죠? STC로 했죠? 네. 이게 생긴 거예요. 아하. 그럼 이제 우리 지갑에 이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되게 특별한 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 추가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여기에 있는 주소? 컨트랙트 주소를, 네, 여기 보면 컨트랙트 주소 넣어주세요 써있죠? 넣으면 자, 이제 생겼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킹스타 STC 아, 코인이 네. 생겼어요. 네. 가지고 싶으세요? 저요? 좀 이따 음식 드릴게요. 이 촬영 끝나고. 그럼 이것도 넣을 수 있어요? 심볼? 응. 그거 이제 본인이 만들어서 넣어줘야죠. 아, 넣을 수도 있어요? 네. 디자이너. 사실 디자이너한 친구여서 이거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샌드 버튼 누르면 앞으로 여기에 받는 사람 주소 넣고 네.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와, 대박. 신기하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네. 이 코인의 가치를 높이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을 사고 싶으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냥 그러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물론 예진이 가격 설정을 높게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되게 간단한 원페이저로 코딩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복잡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ICO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IPO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좋아요. 그러면 IPO부터 해볼게요.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처음으로 어떤 회사가 공공시장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걸 IPO라고 해요. 그러면 ICO는 뭘까요? 코인. 네, 맞아요. 주식 대신에 코인. 맞아요. 그래요. 처음으로 이제 코인을 팔겠다 이런 거예요. 주변에 보면 뭐 이더리움 ICO 할 때 들어가서 뭐 싸게 샀어요 이런 건데 그때 ICO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되게 간단한 프로그래밍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조건을 좀 더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예진지갑인데 예진지갑한테 누가 뭐 1비트코인 보내주면 100개의 내 코인을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비트코인의 가치에 연동이 되는 거죠. 코인 가격이. 근데 그렇게 비싸게 해버리면 아무도 안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가격에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진짜 시장 가격이라서 그 부분은 좀 어렵죠. 네, 이렇게 오늘 킹스타 코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쉽죠? 네. 근데 이걸 저한테 왜 만들자고 하셨어요? 제가 갑자기 코인 만들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사실은 이 방송의 목적이 그만 웃어요! 사실 오늘 방송의 목적은 암호화폐 만들기 이렇게나 쉽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시면 우리도 뭐 한 3분 5분 걸렸죠. 근데 아예 만들어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뭐 토큰 이름 이런 거 뭐 몇 개 만들 건지 이런 것만 넣어주면 이거 크리에이트 토큰 버튼만 누르면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나 엄청 쉽게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어요. 화폐라는 게 가격이 이거를 굳이 돈 주고 살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주변에 보면 너무 쉽게 사람들이 암호화폐 이러면 막 그 네 글자에 혹해서 와 참 신기한 거 이래서 너무 쉽게 돈을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돈을 주고 이런 거를 투자를 하실 때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번 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킹스타 코인을 같이 만들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후반은 어때요? 아, 이렇게 쉽게 코인을 내가 만들 수가 있구나. 네. 자, 테이크 2. 자, 끊어주세요. 내 손으로 코인 만드는 게 이렇게 쉽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 안녕! 네, 저희가 그동안 준비했었던 그 블록체인 5060 10화가 모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네, 같이 일했던 승은님, 여태까지 쭉 해오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짧게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즐겁게 나중에 이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내연기관의 원리를 알고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니듯이 웹서핑도 사실 뭐 TCP/IP 이런 거 모르고 얼마든지 편하게 카카오하고 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도 사실 저희가 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런 거 사실 다 모르셔도 되고 그냥 사기만 유의하시고 이제 나중에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때 뭐 즐겁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 영상에 처음 기획에 참여할 때 기자인 입장에서 그동안 취재하면서 봐왔었던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좀 많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블록체인 5060 영상을 보시고 단 한 분이라도 사기 코인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을 하시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말씀은 못 드리고 한 번도 못 보여드렸지만 숨은 팀원이 계세요. 네, 저희 보이지 않는 손이죠. 네. 편집자분 진우님 계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초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님 나와주시죠. 네, 진우님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짧게 자기소개 처음으로 인사드리네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 컨텐츠를 편집을 맡게 된 김진우라고 하고요. 저도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이번 컨텐츠를 편집하면서 오히려 이게 5060을 타겟으로 했지만 저희같이 그냥 생소한? 잘 모르는 분야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여서 정말 즐겁게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자차차 좋네요. 좋았다라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준비했었던 컨텐츠 모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 대한민국 블록체인 성지 논스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